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문화축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어제 오후 BBS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1부에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를 선보인 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포교원장 범혜스님, 이원우 국회 정각회장, 손병선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사장의 영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늘 발전하는 행복바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행복바람이 행사가 광화문에서 개최되어 4부대중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환희심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행복바람이 2부에선 조계종 전국 교구 차원의 지역 문화제가 펼쳐져 거리 모금과 불교 전통 탁발, 소울 소리단과 타악 그룹팀의 야단 법석 공연, 방우정 교수의 힐링 토크 콘서트 등이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행복바람이 측은 올해 11개 지역 행사에서 모금된 기부금 5천만 원을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중앙신도회장인 주윤식 날마다 좋은 날 이사장은 불교 문화 창달과 자비나눔 실천을 함께하는 행복바람이 문화 행사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